뉴스 큐레이션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가 내년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 우길기 반입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모처럼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나 했더니 돋보이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장 내 우길기 반입 금지를 올림픽위원회 등에 촉구하는 그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우길기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과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와 이를 활용한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합니다. 네, 이 의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재석 의원 199명 중에서 네. 찬성이 196명, 그리고 반대는 없었고요. 네. 기권 3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기권한 3명은 모두 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네. 근데 기권한 이유가 뭡니까? 네, 관련 보도들이 많았는데 저희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네. 곽상도 의원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네. 그리고 엄영수 의원은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종구 의원은 이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이외에도 뭐 IOC도 입장이 좀 애매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그 내년 올림픽 경기 도쿄 올림픽에서 우길기 응원이 우려된다고 IOC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메일로 네.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IOC는 그 사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조사할 것을 알려드린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맞겠다는 확답은 없었다면서 좀 네.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뭐 국회도 나섰고 유명한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도 나섰습니다. 네. 결국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없이 올림픽 스포츠 정신으로 한 하나 되는 올림픽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영향을 어떻게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죠. 지난 2일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2차 조국 대전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관련된 현안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역 주요 기관 국정감사 일정을 보시면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10월 10일에 그리고 육군 이작정사령부와 공군은 17일에 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10월 18일에 있습니다. 네. 각 국회의원실도 부지런히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사례가 전국적으로는 108건인데 대구가 2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구 경북 지역 화재 5인 신고로 인한 119 출동이 한 만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전체 신고 가운데 5인 신고율이 대구는 67%, 경북은 80%가 넘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좋은 지적도 있고 이런 감시도 하는 건 좋은데 헛발질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예. 대구 달서구가 지역구인 그 조원진 의원 얼마 네. 전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조원진 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중에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문화재단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해당 기관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확대하면 보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정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요즘에 일본 관련 이슈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의혹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러 의원실에서 네.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들을 그냥 재가공해서 본인의 의견인 양 내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집계됐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2로 1년 전보다 0.4% 낮아졌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건 1965년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인데요. 지난해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에 0.8% 이후 줄곧 0%를 보이다가 이번 지난달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보였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1%를 밑돈 거는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 많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
현 상황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준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규정한다. 네. 그리고 경제 주체에 부담을 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보도를 했고요. 네. 또 경향신문은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서 물가가 오를 이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그만큼 수요가 약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디플레이션 네. 우려가 된다라는 학계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고 좀 심각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구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점점 인기를 늘면서 매진되는 공연도 늘고 있습니다.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네. 음악 축제입니다. 네. 올해 4회째로 8개국 20개의 오케스트라가 참가를 합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세계의 3대 교향악단이라고 불리는 빈 피라모닉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데요. 네. 이게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좋은 공연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제 또래는 천재 첼리스트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장한나가 지휘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예.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상임 지휘와 예술 감독을 맡고 네. 있거든요. 이번에 대구를 찾아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클래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애호가들은 좋아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다 이런 느낌이 네. 이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소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 축제 기간에는 대구 지역의 20개 초등학교를 찾아서 네. 이 클래식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교실 음악회 네.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공연을 즐기는 렉처 콘서트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을은 더욱더 깊어갈 텐데요. 대구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선율이 운치를 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소개된 대구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이신 이영근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오케스트라 그렇군요. 시리즈가 처음 뭐 시작된 취지,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한국 유일의 오케스트라 전용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확성기 즉 마이크를 쓰지 않는 네.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인데 네.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에 최적화되어 네. 있다. 네. 네. 뭐 그래서 원래 리모델링해서 클래식 음악당으로 만들 때의 취지가 바로 오케스트라 축제를 하는 네. 것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도 막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려면 이제 서울을 가야 되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 나가야 됐죠. 그런데 네. 대구에서 네. 세계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제 이 홀을 짓고 네. 우리가 16년부터 월드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이 건물 자체의 목적 자체가 오케스트라 전용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빈 피라모닉도 이번에 참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예. 공연이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한 지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빈 피라모닉은 뭐 명실공히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고 네. 대구에 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빈필하모니가 이제 서울 공연을 하고 네. 그 다음 날 대구를 오는데 네. 사실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음량이 서울에 있는 어떤 공연장보다도 음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이 오케스트라 전용 음량이 좋기 때문에 네. 지역의 대전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 서울에 계시는 분도 네. 서울의 공연을 보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레파토리 프로그램이 다르니까요. 네. 아마 그렇게 해서 외지 그래서 이렇게 외지에서 타 도시 관객들이 자꾸 모이는 것이 바로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한국의 클래식 음악 허브 공연장이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거 입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관객들이 늘어나고 우리 대구에 더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찾아주게 되면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이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축복이고 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올해 이번에도 한 그 8개국 연주단 공연 뭐 오케스트라가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600명, 1년에 한 1000명 정도 이제 이 외국 세계적인 외국인 연주자만 한 1000명 정도 오니까 네. 이분들이 다 돌아가서 대구를 소개를 하겠죠. 네. 아, 대구 콘서트하우스 음향이 너무 좋고 관객들의 수준이 너무 높고 그 스태프들의 서비스 정신이 세계 최고더라. 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서 옵니다. 저희한테. 네네. 거의 뭐 대구의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특히나 대표적인 공연이긴 합니다만 빈필하모닉 이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연주 그룹들이 대구를 이번에도 방문하게 될 텐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어떤 공연들이 있고 이 공연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 공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고사항이나 감상하는 포인트 이런 걸 좀 예, 말씀을 예. 해주실까요? 이번에 오는 그 22개 해외 공연단 8개와 네. 그다음에 국내를 합치면 이제 22개 오케스트라가 23회 공연을 하는데요. 네.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소중하고 네. 아 대단한 레벨입니다. 네. 이제 빈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180년 역사의 세계 최고의 이제 그 오케스트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린스키 오케스트라는 지휘의 황제라고 하는 게리기예프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 지휘에 주목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뮤지컬레기움 빈트 투어는 스위스 오케스트라인데요. 네. 거장 첼로의 거장 미샤 마이스키 가 함께합니다. 첼로의 네. 심수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한국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대진중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구미왕산초등학교 등입니다. 이번 그 오케스트라 축제의 슬로건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오케스트라까지 네. 만난다 뭐 이런 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들에 다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이제 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더 발전하고 대구를 넘어서 세계에서도 찾아오고 싶은 이런 문화 공연 행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이신 것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 오케스트라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축제를 통해서 또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통해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네.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로 그 오케스트라가 유럽의 오케스트라가 초청이 많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유럽이 클래식 음악의 뭐 본고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미국 쪽에도 눈을 돌려봐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의 오케스트라도 뭐 초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벨이 전 세계 최고들만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만 계속 가다가는 조금 그것도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오케스트라하고도 교류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네. 그래서 조금 넓혀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우 콘서트 하우스를 통해서 그 세계에 알리는 그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했다면 이제부터 좀 더 클래식 음악 마니아뿐 아니고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는 그런 쪽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런 대구 시민이 있다면 우선 그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를 통해서 여기에 뭐 그 티켓값이 비싼 것도 있지만은 뭐 대다수는 무료도 있고 네. 5천원 만원도 있기 네. 때문에 좀 여기에 좀 많이 좀 오도록 저희들 홍보해서 적극 좀 홍보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올해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가 대구 시민들의 풍성한 문화 축제의 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인재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실제로 한번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풍부한 문화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빌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